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의 석사과정 최희정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CNN Localization 1이라는 분야에 해당하는 논문들이고요. 특히 GF넷과 딥테일러 디컴포지션에 해당하는 논문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먼저 CNN Localization에 대한 오버뷰를 진행을 하고 GF넷에 해당하는 두 번째 논문 과 딥테일러 디컴포지션에 해당하는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NN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CNN 로컬라이제이션에 앞서서 저희는 이미지 처리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인 CNN 모델들이 일반적으로 블랙박스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모델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지 왜 그렇게 분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딥러닝 모델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CNN 모델의 한계점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모델의 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되어 왔고, 모델 또는 데이터의 근거에 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데이터를 넣어서 어떤 디시전을 얻었을 때 그러한 방식을 이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설명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래서 이러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피처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분야입니다. 피처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분야는 저희가 오늘 GFNet을 통해서 말씀드린 CNN 로컬라이제이션에 해당하는 거고요. CNN 모델의 각 레이어에서 추출하는 피처의 시각화를 통해서 모델을 해석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모델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레이어 1, 레이어 2, 이제 그래서 레이어 5까지 각 레이어에 있는 CNN 필터들이 어떠한 피처를 이제 추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각화를 함으로써 모델을 설명하고자 하는 CNN 로컬라이제이션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DNN 트랜스퍼런시라는 분야인데요. CNN 로컬라이제이션에 해당하는 DNN 트랜스퍼런시는 모델의 말 그대로 모델의 투명성, 즉 모델의 설명을 이제 다시 꿰뚫어 보고자 하는 방법들이고, 크게 센시티비티 어넨리시와 어넬리시스와 뒤에 나오는 디컴포지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센시티비티 어넨리시스는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이미지의 어떤 픽셀이 모델의 결정에 증감을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즉 앞에 보이시는 새 이미지에 있는 각 픽셀 값 하나하나의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각 픽셀이 저희가 프레딕션하는 FX에 어떤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놓은 것처럼 What makes the bird less small or a bird라는 것처럼 각 픽셀, 어떤 픽셀이 더 새인지 덜 새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디컴포지션 같은 경우는 모델의 아웃풋을 인풋 픽셀로 리디스트리뷰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의 각 픽셀이 모델의 결정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인풋 X, 닭, 수탉의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루스터라는 분류 값을 이제 산출을 하게 되었을 때그 과정을 이제 보면 프레딕션한 FX라는 값을 각 픽셀에 기여도 렐레반스 스코어로 리디스트리뷰션을 해서 각 리디스트리뷰션한 값들 자체가 그각 픽셀이 각 이미지에 대한 어떤 분류 결과에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피처 비주얼라이제이션에 해당하는 GFNet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CNN 모델에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즉, why랑 how라는 이제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즉, CNN의 성능이 좋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과 CNN의 성능이 좋아지는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수 없다는 방법이,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와이와 하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클래시파이어의 오퍼레이션을 시각화해서 CNN 성능이 좋은 이유를 알아내고요. 중간 피처 레이어의 시각화를 통해서 CNN의 성능이 좋아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모델의 각 레이어에서 피처맵에 큰 영향을 주는 인풋을 밝혀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를 통해 학습 과정 동안의 피처의 발전과 모델의 잠재적인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피처 액티베이션을 인풋 픽셀 스페이스로 프로젝션하기 위해서 멀티레이어드 디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CNN 모델의 한계점을 발견을 하고 그 한계점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알렉스넷을 개선한 GFNet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GFNet은 앞에 보이시는 구조에 해당을 하고요. 알렉스넷을 기반으로 하며 알렉스넷에서 기존의 알렉스넷이 두 개의 GPU를 썼던 것과 달리 GFNet은 한 개의 GPU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렉스넷에서 레이어 3, 4, 5의 커넥션과 세부 파라미터를 변경한 구조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본 논문에서 피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디컴브넷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디컴브넷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디컴브넷은 컴브넷의 각 레이어에부터 이미지 픽셀까지 연속적으로 진행됩니다. 결국 여러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다고 하면 그만큼 디컨볼루션 레이어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컴브넷을 거쳐 인풋이 렉티파이드 피처 맵을 도출하게 되면 디컴브넷의 경우에는 앞서 왔던 어떤 디컨볼루셔널 피처 맵을 기반으로 디컨볼루션을 또 해당 레이어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컴브넷이 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 컴브넷의 반대 연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에 보시면 컴브넷이 컨볼루션을 거치고, 그 다음에 렉티파이드 유닛을 거치고, 그 다음에 맥스플링을 거치는 걸볼수 있는데요. 디컴브넷 같은 경우는 이에 상응하는 반대작용인 맥스 언플링, 그리고 렉티파이드 유닛, 그리고 컨볼루션의 필터링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언플링 같은 경우는 플링의 반대 연산으로 컴브넷에서의 맥스플링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스위치를 도입해 해당 자리에는 피처 값을, 나머지에는 0을 할당하는 플링의 반대 연산 방법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원래 기존의 맥스플링이 4x4에서 2x2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에 상응하는 맥스 언플링은 각 맥스플링에서 어떤 값이 맥스 값이었는지에 대한 위치를 기억하는 스위치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디컨볼루션에서는 스위치라는 위치 정보를 받아서 맥스 언플링의 경우에는 그 기존의 컴브넷에서 맥스플링 됐던 그 자리로 바로 이제 복원을 시켜놓고, 나머지 값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처리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냥 0으로 유지를 하는 되게 스파스한 언플링 리졸트를 이제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렉티피케이션은 저희가 컴브넷에서 렐루를 사용하기 때문에 퍼지티브한 피처맵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언플링 아웃풋에도 동일하게 렐루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핵심인 딘컨볼루션이라고 볼 수도 있는 필터링에 대한 얘기인데요. 필터링은 저희가 오른쪽과 같이 원래 기존의 컨볼루션 자체를 이제 저희가 컨볼루션을 오른쪽으로 쭉쭉쭉 스트라이드를 간격으로 이제 윈도우를 이동을 하면서
피처를 추출하게 되는데요. 이를 다시 생각해보면 결국은 아래와 같은 스파르스 매트릭스인 C를 가지고서 한 번의 행렬 연산으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컨볼루션 연산을 아래와 같이 행렬 연산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이거를 반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 컨볼루션의 필터에 트랜스포즈를 이제 어떤 아웃풋에 곱해주면 원래 인풋으로 복원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컨볼루션 연산은 오른쪽과 같이 트랜스포즈 행렬을 이용한 행렬 곱을 통해 컨볼루션 연산을 복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서 보셨던 언풀링 그리고 렉티피케이션 필터링을 통해서 총세 가지를 통해서 디컨브넷이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컨브넷의 반대의 역할을 하는 디컨브넷이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디컨볼루션은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에 해당을 하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디컨볼루션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컨볼루션 과정을 통해서 피처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할수 있고요. 그렇게 피처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게 되면은 아래 레이어 1과 레이어 2의 이제 피처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레이어 1과 레이어 2의 경우에는 주로 코너 또는 엣지와 같은 로우랩의 피처를 추출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레이어 3의 경우는 텍스처와 같이 미드레벨 피처를 추출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어 4와 레이어 5의 경우에는 사물의 형태 그리고 포즈와 같은 하이레벨 피처를 추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레이어마다의 피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어퍼 레이어로 갈수록 조금 더 하이레벨의 피처를 추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하는 동안 피처의 이제 진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트레이닝 동안 처음에 이제 이 레이어 1, 2, 3의 경우에는 앞부분에 이미 피처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학습 초반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레이어 4, 레이어 5, 특히 레이어 5의 경우에는 트레이닝 거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제 학습이 어느 정도 돼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처 인베리언스라고 해서 피처 인베리언스는 이제 그 가로 순서대로 A1, B1, C1 순서대로 보시면 각각 Translated, Scaled, Rotated 이미지에 대해서 추출한 피처와 원본 이미지 피처 간의 거리를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변형이 돼도 그 동일한 웨이트에 대해서 피처가 잘 추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실험인데요. 각 실험의 결과를 보시면 Translated와 Scaled의 경우에는 피처 인베리언스가 어느 정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로테이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미지가 많이 이제 무너져서 그런지 피처 인베리언스가 이제 되지 않고 굉장히 원본 이미지와 그 로테이션 된 이미지의 피처 간의 거리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키텍처 셀렉션인데요. 알렉스넷으로 이제 학습을 하고 알렉스넷의 레이어마다의 피처를 각각 시각화한 결과 이제 B와 D처럼 레이어 1에는 유사한 피처가 많고 레이어 2에는 데이터의 불연속성에 의해 발생하는 얼라이어징 아티팩츠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제 알렉스넷의 성능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레이어 1에 유사한 피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필터 사이즈를 11x11에서 7x7로 감소시키고, 이제 데이터의 불연속성에 의해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트라이드도 4에서 2로 감소시켜서 각각 C와 E처럼 GFNet으로 이제
더 피처를 잘 추출할 수 있는 필터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알렉스넷에서 필터 사이즈와 스트라이드만 바꿔서 만든 GF넷입니다. 그래서 GF넷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스넷의 필터 사이즈인 11x11을 7x7로 줄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스트라이드도 4에서 2로 줄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클루전 센시티비티라고 해서 앞에 A 쪽에 이미지 인풋 이미지에 보이시는 어떤 특정 회색 영역을 이제 가린 채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B와 D처럼 이제 각각 부분을 이제 제외하고 실험을 그 인풋으로 넣었을 때 액티베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한 거고요. 파란색으로 되는 부분들이 액티베이션이 감소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가렸을 때 이미지의 분류 성능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강아지의 경우에, 포메라니안의 경우에는 얼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CNN이 개체의 위치 인식을 통해서 분류하는 것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코레스폰던스 어널리시스인데요. 코레스폰던스 어널리시스는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이미지의 특정 뭐 왼쪽 눈, 오른쪽 눈, 코 이러한 특정 부분들을 가린 다음에 이미지를 이제 피처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영 처리된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의 레이어별 피처 벡터 간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이제 컨시스턴시라는 것을 앞에 보이시는 어떤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시스턴시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본 결과 이제 랜덤일 때보다 레이어 5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랜덤보다 낮은 컨시스턴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레이어 5가 모델의 코레스폰던스의 확립을 입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익스페리먼트 부분을 보면 피처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미지넷에서 종 성능을 보인 어떤 프리트레인 모델에 대해서 칼텍 그리고 파스칼 VOC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일바다 성능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칼텍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보면 이제 칼텍 102가 칼텍 256 데이터셋 두 개에 대해서 핸드크래프티드 피처 메소드 그리고 넌 프리테인드 컴보넷 그리고 이미지넷 프리테인드 컴보넷에 대해서 모델을 테스트한 결과 이미지넷 피처 익스트랙터의 일반화 성능이 굉장히 높은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파스칼 VOC 2012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미지넷 프리트레인드 컴보넷이 일반화 성능이 굉장히 어떤 특정 클래스에서는 높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처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픽처와 벡터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레이어를 재학습한 이미지넷 프리트레인드 컴브넷에서 추출한 피처 벡터를 기반으로 SVN과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로 분류를 진행한 실험입니다. 해당 실험의 결과를 보시면 모든 레이어를 재학습한 모델 그리고 결국 이제 가로에 7이라고 적혀있는 그런 모델의 피처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봐서 하이어 레이어보다 에서 좀 보다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피처를 추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렉스넷에서 피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 문제점을 완화한 GF넷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DNN 트랜스퍼런시를 완화시키기 위한 디컴포지션 방법에 해당하는 디테일러 디컴포지션 논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능이 좋은 DNN 분류 모델들은 블랙박스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특정 클래시피케이션 디시전에 도달한 방법과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수 없는 트랜스퍼런시 부족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디테일러 디컴포지션을 기반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디시전을 인풋 픽셀의 컨트리뷰션으로 리디스트리뷰션하는 릴레번스 맵을 통해 모델의 결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래 그림에서 0이 이제 모델을 통해서 XF라는 어떠한 펑션 밸류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그 펑션 밸류가 바로 모델의 디시전이고 그 모델의 디시전을 다시 역으로 인풋 각 픽셀의 렐레번스 스코어로 이제 리디스트리뷰션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각 픽셀이 갖고 있는 릴레번스 스코어들이 나오게 되고 그 릴레번스 스코어가 바로 각 인풋이 그 해당 모델에서 그 이미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인풋의 어떤 부분을 크게 보고서 모델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기에 앞서 노테이션을 좀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X는 그대로 바로 이미지이고요. 인풋 이미지이고 그 인풋 이미지는 각각의 픽셀인 XP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서 사용하는 저 트레인드 네트워크의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부분의 그 네트워크 자체를 그냥 F라는 펑션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옆에 fx가 0이라는 것이 저희가 본 모델에서는 fx라는 값이 0에서 1 사이의 어떤 확률 값이 아니라 0에서 255, 뭐 0에서 100 이러한 어떤 정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수 값이 의미하는 것은 그 값이 커질수록 이미지의 타겟이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제 펑션에서는 fx가 0이라는 것은 이미지에 저희가 원하는 타겟이 없다는 뜻으로 계속 생각해 주시면은 뒤에 부분에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rpx라는 것은 픽셀 xp의 렐레번스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떠한 인풋을 통해서 디시전인 XF라는 펑션 밸류가 나왔을 때 그걸 다시 리디스트리뷰션에서 각각의 픽셀의 렐레번스 스코어로 리디스트리뷰션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해당하는 이 각각 픽셀의 렐레번스 스코어가 바로 RPX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RPX가 되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RX는 X처럼 RPX를 모아놓은 어떤 히트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모델 디시전 FX를 인풋 픽셀이 함수 값에 미친 상대적 영향력인 렐레번스 스코어 RPX만큼 인풋 픽셀로 리디스트리뷰션한 히트맵 RX를 통해서 모델의 디시전을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할 거는 어떤 F가 존재할 때그 fx라는 값을 어떻게 인풋 픽셀의 렐레번스 스코어인 rpx로 리디스트리뷰션 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앞서 이제 저희가 세 개의 디피니션에 대해서 먼저 보고 갈 건데요. 디피니션 첫 번째는 바로 히트 매핑 rx가 컨저베이티브하다는 거고 컨저베이티브하다는 것은 저희가 fx라는 값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수의 디시전인데 그 디시전을 인풋 픽셀의 각 렐레번스 스코어를 리디스트리뷰션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저희가 갖고 있는 함수의 결정인 fx와 각 픽셀의 렐레번스 스코어인 rpx를 합친 값은 당연히 동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하다는 어떤 성질을 저희가 여기서는 컨저베이티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각의 그 렐레번스 스코어는 파지티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데피니션 1과 2의 컨저베이티브와 파지티브 성질을 다
이제 만족을 하면 저희가 히팅 맵 RX가 컨시스턴트 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할 내용은 결국은 FX라는 값을 RPX로 디컴포지션, 리디스트리뷰션 해야 하는 거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테일러 디컴포지션입니다. 그래서 테일러 디컴포지션이라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함수를 이제 나눠서 근사시키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어떤 여기서 fx 틸다가 0을 만족하는 어떤 루트 포인트 x 틸다가 존재한다고 하면, x 틸다에서의 테일러 익스펜션은 저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저희가 rx를 이제 오른쪽처럼 정의를 할수 있는데요. 먼저 왼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윗변에 있는 게 바로 일반적인 저희가 first order Taylor expansion이고요. 이거를 좀더 아래쪽에서 다시 보면, 저희가 아까 루트 포인트라는 것 자체가 fx 틸다가 0이라는 걸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fx 틸다가 0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저 부분은 이제 그 내적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결국은 시그마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형태로 나타내면 아래 부분이 바로 그냥 RPX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PX의 합이 결국은 FX가 되는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RX가 RPX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걸로 다시 보시면 이제 그냥 엘리멘트 와이즈 곱으로 나타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는 계속 RX를 우측과 같이 정의해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다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살펴본다면, 결국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RX가 그레디언트 곱하기 X-X 티다였죠. 앞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그림으로 나타낸다고 하면, 어떤 루트 포인트는 fx 틸다가 0이라는 거를 만족하는 x 틸다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fx가 0이라는 것은 이미지의 타겟의 이미지가 부족하다,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저런 빌딩이 있는 사진이 있을 때, 결국 빌딩이라는 게 이미지에서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루트 포인트 fx는 0을 만족하는 것이 바로 저렇게 빌딩 부분이 블러된 어떤 이미지가 한 예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예가 존재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 값에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리고 인풋과 루트 포인트의 디퍼런스를 구하면, 결국 그레디언트는 이제 루트 포인트의 각 픽셀이 fx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나타낼 것이고, 디퍼런스 자체는 인풋에서 그 타겟이 부족한 이미지인 루트 포인트를 빼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타겟이 부각되는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와 디퍼런스를 결국 곱하게 되면 당연히 타겟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이미지가, 히트맵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히트맵을 보면 사실 이제 직관적으로, 아, 이러한 타겟 부분들을 나타내는 픽셀을 보고 모델이 그러한 분류 결과를 나타냈구나, 도출했구나라고 이제 모델을 이해할 수 있게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루트 포인트만 있으면 이제 그레디언트와 디퍼런스를 곱해서 그냥 렐레번스 스코어인 의 집합인 히트맵이 나오게 되는데, 항상 문제는 이제 루트 포인트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루트 포인트를 어떻게 잘 구할 수 있냐가 이제 이 문제에서 이제 핵심적인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굿 루트 포인트 옵티마이제이션은 바로 아래와 같은 식을 최소화함으로써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식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트 포인트라는 것은 타겟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f 코사이가 0을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이에서
바로 인풋 이미지를 뺀게 굉장히 작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식을 만족한다는 것은 바로 크사이라는 어떤 루트 포인트에는 타겟이 없고, 그 다음에 그 타겟이 없는 이미지가 인풋 이미지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배경 부분은 굉장히 인풋 이미지와 유사한, 타겟이 없고 배경 이미지는 비슷한 굉장히 최적의 루트 포인트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넌 컴플렉시티 문제가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이제 방법들을 여기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인데요. 앞서 제가 이제 CNN 로컬라이제이션 오버뷰를 하면서 가장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DNN 트랜스퍼런시 방법에는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와 어널리시스와 디컨버지션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방법인 바로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이고요.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라는 것은 결국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본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스퀘어드 그레디언트를 그냥 바로 렐레번스로 할당을 해버립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스퀘어드 그레디언트를 렐레번스로 할당을 하려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 그러면 이 디컴포지션 방법에서 어떻게 루트 포인트를 지정을 해야 될까라고 이제 다시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루트 포인트 크사이가 X에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인 어떤 저런 식을 만족하는 루트 포인트를 가져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이제 아래처럼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아래식을 보시면 결국 아까 저희가 맨 처음 봤던 것처럼 결국 fx는 f 루트 포인트 플러스 그레디언트 곱하기 디퍼런스였는데, 여기서 이제 위에서 이제 크사이가 저렇게 정의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 넣으면은 저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퀘어드 그레디언트를 렐레번스로 할당하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굉장히 뭐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스퀘어드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방법의 문제점은 이제 뒤에서 다시 보시면 결국 아까랑은 다르게 이제 fxi가 0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는 크사이가 x- 그레디언트인데요. x- 그레디언트에다 아주 작은 이제 개수를 곱하기 때문에 x에서 굉장히 조금만 움직인 루트 포인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에서 조금만 움직였기 때문에 타겟 이미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 크사이는 0이 되지 못해서 sensitivity analysis는 conservative 하지 않습니다. conservative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efinition 1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conservative가 이제 해당을 하려면 여기서 f 크사이가 0이 돼야 fx가 시그마 rp를 만족하는 컨저베이티브 한 이제 방법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f 크사이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컨저베이티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sensitivity analysis는 로컬 이펙트만 측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제시되는 방법은 딥 테일러 디컴포지션인데요. 이 방법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본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 테일러 디컴포지션이라는 것 자체는 뉴럴 네트워크의 각 레이어의 서브 펑션을 통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을 기반으로 이제 테일러 디컴포지션을 보다 작은 각 뉴런의 테일러 디컴포지션으로 나누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봤던 테일러 디컴포지션은
모델 전체를 한 번에 디컴포지션 하는 거라고 봤으면, 이제 여기서 보고 오는 것들은 각 레이어에 있는 각 뉴런의 테일러 디컴포지션으로 이제 더 세부적으로 나눈 다음에 그거를 합쳐서 전체적인 테일러 디컴포지션을 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하자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뉴럴 네트워크 펑션 F를 어퍼 레이어 뉴런 XJ에 할당된 렐레번스 RJ를 이제 로어 레이어 뉴런의 렐레번스에 해당하는 매핑 펑션의 조합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립으로 살펴보면 좀더 이해가 될것 같은데요. 저희가 저 forward fast에 해당하는 XIS, XJ로 이제 원래 forward 방향으로 이제 계산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반대로는 이제 보시면 RJ에서 RI로 이제 relevance propagation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RJ에서 RI로 이제 propagation 하는 어떤 작은 테일러 디컴포지션들을 다 계산을 해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결국은 전체적인 테일러 디컴포지션을 보자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결국 XF에서 RP로 한 번에 갔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RJ에서 RI로 가는 거, RI에서 그 앞단으로 가는 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걸 합쳐서 이제 결국은 진행을 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레이어 단위로 이제 테일러 디컴포지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아까 봤던 것과 굉장히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RJ에 대한 어떤 시그마 RJ에 대한 루트 포인트에서의 테일러 디컴포지션을 진행하면 아래와 같게 됩니다. 네, 결국은 아까 동일한 형태로 그레디언트 곱하기 디퍼런스로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이어 단위의 디컴포지션을 바로 이제 원 레이어 네트워크와 딥 레이어 네트워크, 딥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원 레이어 네트워크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원 레이어 네트워크 자체가 기존에 앞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그 디텍션 부분과 썸플링 두 가지 부분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아래 오른쪽에 보이시는 식처럼 XJ와 XK를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 디컴포지션에 따라서 위에 보이시는 RK와 RJ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수 있고요. 이두 가지 RK와 RJ 그리고 XJ와 XK의 어떤 표현들을 이용해서 이제 레이어 간의 디컴포지션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 이제 X 렐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도 이제 렐루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디텍션을 거치고 렐루를 거치고 썸플링을 거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XT다가 0인 루트 포인트는 결국 모두가 다 0인 게 유일하게 됩니다. 렐루를 통해서 다 파지티브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XJT에다가 0을 만족하는 루트 포인트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XJ에 대한 RK의 어떤 그레디언트가 1이 되므로 그것들을 다 합쳐서 보시면 결국 RK가 XJ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RK가 XJ가, RJ가 XJ가 된다는 거는 결국 어떠한 원레이어 디텍션 풀링 네트워크에서의 뉴런의 렐레번스는 해당 뉴런의 액티베이션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결국에 각 뉴런의 렐레번스는 앞단에서 오는 어떤 포워드 패스에서의 각 뉴런의 액티베이션 된 정도와 아예 일치한다. 그값 자체가 렐레번스 스코어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RJ가 XJ이기 때문에 그 식을 바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XJ는 맥스 식에다가 이제 바로 XJ 대신에 RJ를 대입을 하게 되면 앞에와 같은 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에 이제 테일러 디컴포지션을 적용하면 그레디언트 곱하기 디퍼런스로 나오는 이제 아래의 최종 식을 이제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렇게 도출한 렐레번스 스코어에 대한 값들을 이제 보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이제 프로파게이션 룰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프로파게이션 룰에 대한 거는 본 논문의 어펜딕스에서 이제 다루고 있고요. 각각 루트 포인트를 특정 방향에서 탐색하기 때문에 X 틸다 자체는 X에다가 어떤 특정 방향인 V에 대해를 더한 만큼으로 표현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루트 포인트의 탐색 영역을 아래 C1과 C2처럼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C1에 해당하는 J의 경우에는 이제 니얼리스트 루트 포인트이기 때문에 디퍼런스가 0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C2에 해당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XT에다가 XI 플러스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V의 합으로 나타내게 되고 기존에 있던 그 XT에다와 W 플러스 B가 0이 되는 거는 당연히 원래 앞 위에 보시는 것처럼 C2에서 해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인터섹션을 구하게 되면 결국 그 X티다는 X 플러스 V를 우측에 있는 시그마 XW 플러스 B는 0에 그대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X티다를 X 플러스 V, T 곱하기 V의 식으로 대입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대입한 식 자체를 T에 대해서 이제 전개를 하면 T가 결국 X와 V, W, B의 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t라는 미지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디퍼런스를 구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 앞에서 말한 디퍼런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맨 앞에서 구했던 ri가 그레디언트 곱하기 디퍼런스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디퍼런스를 앞서 이제 이런 식으로 v에 대해서 구했기 때문에 그 v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ri는 ij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ri는 결국 ij는 저희가 이미 존재를 할 테니, 그리고 w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v만 알면 ri를 알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v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의 문제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총 w 제곱룰과 G 룰 중에서도 G 룰도 세 가지의 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네 가지 룰이 나오게 되고요. 먼저 W 제곱 룰에 대해서 살펴보면 W 제곱 룰 같은 경우는 Unconstrained Input Space에서 나오는 룰입니다. 그래서 Input Space가 아래와 같이 Unconstrained일 때 이제 V는 바로 W가 돼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식에다가 결국 V에 W를 이제 대입을 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이제 W 제곱으로 RI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Constrained Input Space에 해당을 하면 총 3가지의 G 룰이 나오게 되는데요. 각각의 G 룰에서 이제 바뀌는 건 바로 VI만 됩니다. 그래서 VI가 각각의 어떤 인풋 스페이스에 해당을 할때 V가 어떤 것이 되고 그 V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 이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G와 G 플러스 그리고 G 바운드 룰에 해당하는 렐레번스의 어떤 디컴포지션 식 자체가 그대로 이제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풋 스페이스가 어떠냐 에 따라서 각각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각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그 프로파게이션 룰을 택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말들을 했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얻는 것은 인풋 스페이스에 따라서 결국 RJ가 있을 때 RJ를 RI로 다시 리디스트리뷰션하는 디컴포지션 방법 자체는 바로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인풋 스페이스마다 총 4가지의 룰을 따라서 이제
J에서 RI로 디컴포지션 할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 논문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식들을 거쳐서 나왔는데요. 그러한 프로파게이션 룰을 굉장히 결국 간단하게 앞에 보이시는 수도코드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 자체도 그 루트 포인트를 어떻게 찾느냐에 대한 이제 방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원 레이어 네트워크의 그 딥테일러 디컴포지션을 적용한 어떤 방법들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면 결국 지금 여기서는 MNIST의 데이터셋 중에서 클래스 0, 1, 2, 3, 네 가지 클래스를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디스트랙터로 이용해서 클래스 4, 5, 6, 7, 8, 9의 이미지 한 개를 클래스 0, 1, 2, 3에 해당하는 이미지와 컨캐티네이트에서 28 곱하기 56 이미지를 인풋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타겟 디짓은 0, 1, 2, 3만 되고 나머지는 그냥 디스트랙터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웃풋 fx 자체는 0에서 100으로 설정을 하고 xk가 0이라는 건 디짓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xk가 100이라는 것은 디짓이 한개 온전히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결국은 이제 0, 1, 2, 3에 해당하는 이미지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다른 이미지들이 컨캐티네이션에서 들어갔을 때 저희가 센시티비티와 테일러 그리고 딥테일러 이제 두 가지 룰을 이제 확인한 결과 센시티비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액티베이션 되는 걸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수 있고 테일러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 정확한 결과이고요. 딥테일러 두 가지의 결과를 봤을 때 센시티비티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좀더 원래 액티베이션 돼야 하는 부분을 잘 잡아냈다고 볼수 있고 테일러와도 굉장히 유사한 어떤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딥테일러가 테일러만큼의 성능을 보이지만 아무래도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쉽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데피니션 세 가지를 잘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건데요. 데피니션 1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윗부분에 스캐터 플롯을 확인을 했습니다. 스캐터 플롯은 결국에는 그 토탈 렐레번스와 픽셀화이즈 렐레번스의 합에 대해서 산정도를 도출한 거고요. 사실은 이게 같아야 컨저베이티브하기 때문에 데피니션 1의 성질을 만족하는 거고, 오히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딥테일러 부분들이 굉장히 일직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컨저베이티브하다는 걸알수 있는 아, 알수 있고, 센시티비티와 테일러는 그렇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이제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파지티브하다는 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네가티브한 게 파란색으로 표시되는데요. 그각 부분들이 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파지티브한 성질을 잘 만족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봤던 어떤 실험 결과들과 모델들이 원 레이어 네트워크에 적용됐던 것이라면, 이제 지금부터는 딥 네트워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딥 네트워크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법은 딥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이제 뉴런과 그 하이어 레이어의 렐레번스 사이의 매핑 펑션을 모르기 때문에 렐레번스 디스트리뷰션을 위한 렐레번스 모델 자체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지금 여기서 도입하는 렐레번스 모델은 렐레번스 전파를 목적으로 하며 트레인 유무에 따라 두 종류의 모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렐레번스 리디스트리뷰션을 하기 위한 렐레번스 모델 자체를 도입하는 저 빨간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딥 네트워크의
딥테일러 디컴포지션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쓸 때, 트레인 유무에 따라서 두 가지 모델의 형태가 있다고 했는데요. 트레인을 해야 하는 민맥스 릴레번스 모델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딥네트워크가 아래와 같다라고 보실 때, 이제 민맥스 릴레번스 모델 자체는 릴레번스 자체를 이제 리디스트리뷰션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 식과 같이 딥네트워크의 모델을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네가티브 바이어스 AJ를 통해서 이제 액티베이션에 대한 이니비터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민맥스 렐레번스 모델은 학습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렐레번스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목적식인 RKA의 프레딕션 값과 RKA의 실제 값에 대한 그민 MSE를 이용을 해서 이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구조가 앞에서 봤던 그 디텍션을 하고 샘플링 하는 것이 원레이어와 동일하기 때문에 네가티브 AJ가 XI에만 디펜던트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렐레번스 전파와 동일하고 각 룰에 따라서 QIJ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그 원레이어에서 봤던 것처럼 AJ에 따라서 이제 QIJ가 달라지고 QIJ만 정해지게 되면 저희는 이제 결국은 IJ를 RI로 리디스트리뷰션 할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서 봤던 이 민맥스 렐레번스 모델과 다르게 트레이닝 하지 않는 렐레번스 모델을 보면 이제 아래와 같이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구조가 G 플러스 룰을 따르면 아래식이 성립하게 되고, 컨스턴스 CK와 탑다운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텀인 DK로 그것을 최종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RK가 저런 식으로 나타내게 된, RK가 RL의 어떠한 함수로,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그 RL의 식에 이제 그 각각의 RL은 결국 시그마 J의 XJ이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 저러한 P놈과 원놈을 곱해주게 되면 이제 오른쪽처럼 컨스턴트와 그 탑다운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텀 DK에 대한 어떤 한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봤던 민맥스 렐레번스 모델과 동일하게 원레이어 NN 구조와 굉장히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룰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이제 테일러 디컴포지션을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민맥스 렐레번스 모델과 동일하게 결국 이제 각 룰에 따라서 QIJ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보면 원레이어 네트워크와 굉장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있고, 그 QIJ가 뭐냐에 따라서 결국은 렐레번스 모델 자체가 정해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앞에 원레이어 네트워크와 동일하게 엑스페리먼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 히트맵을 뽑아보면 이제 원레이어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 그래도 딥테일러 모델들이 조금 성능이 그래도 센시티비티한 것보다는 잘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서 이제 원레이어의 실험과 동일하게 데피니션 1의 컨저베이티브한 성질과 데피니션 2의 파지티브한 성질을 확인을 했을 때 원레이어보단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잘 만족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NN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GF넷과 딥테일러 디컴포지션 두 가지 논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조금 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GF넷 같은 경우는 중간 레이어 레이어의 이제 피처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모델이 어떤 부분을 통해서 그러한 결론을 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아키텍처 셀렉션이라고 해서 각각의 이제 피처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보면서 어떠한 레이어에서 어떠한 부분이 문제점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하면서 새로운 모델로 조금 더 새롭다기보다는 수정된 모델로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인 모델이 바로 이제 GF4시고 그것을 바로 이제 CNN 로컬라이제이션의 하나의 방법인 피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본 딥테일러 디컴포지션 같은 경우는 앞에 피처 비주얼라이제이션과 다르게 모델 자체의 뉴런이 가지는 뉴런 자체를 통해서 그 렐레반스 스코어 자체를 이제 디컴포지션을 해서 그 히트맵 자체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러한 방법이 한 번에 테일러 디컴포지션을 통해서는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각각의 뉴런의 테일러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테일러 디컴포지션과 굉장히 전체적인 테일러 디컴포지션의 근사한 딥 테일러 디컴포지션만의 이제 히트맵을 이제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